2023년 12월 5일 GTA 6 트레일러가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락스타 공식 홈페이지에서 12월 5일 한국시간 오후 11시에 공개하기로 했는데 이 망할 놈의 해커놈들이 유출번호를 뿌려버렸고 상남자 락스타부들은 트레일러를 바로 공개 때립니다. 우여곡절이 많은 GTA 6 트레일러, 그렇다면 바로 한번 분석을 들어가 볼게요. 붉은색의 석양이 지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패트리어트 맥주 트럭이 지나가고 있네요. 지금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GT5에 있는 자동차가 GTA 6에서도 많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은 철조망이 보이네요. 감옥신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루시아가 보입니다. 죄수복은 주황색을 입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 밑에 뭔가 가족사진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뭐야, 아빠도 범죄자야? 왜 주황색 옷을 입고 있지?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상담사와 무언가 상담을 하고 있어요. 여주인공이 감옥에서 이제 스토리를 시작할 것 같아요. 보트 나오고, 오 뭐야, 물속에 이제 고래들이 무리지어 이동하는 모습, 그리고 새들이 날아가는 장면, 그래픽 진짜 좋아요. 제가 레드리2의 자연을 보면 가끔씩 감동할 때가 있는데 그거 이상의 그래픽을 GTA6에는 담아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는 비행기가 무언가를 홍보하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쓰는 거야 저거? NINE1 NINE? 나이트클럽인가? 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클로즈업 되는데 아파트 창문을 보시면은 카메라가 돌아감에 따라 내부 기물이 비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시민들이 뭘 하는지 제가 창문 밖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은 사람 두 명에서 호버보트를 타고서 달리는 장면입니다.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아마도 얘들이 주인공이겠죠. 이 시점에서 죄수였던 루시아를 감옥에서 빼낸 것 같아요. 장면이 바뀌면서 홍학대가 보입니다. 여기를 이제 오프로드 차 타고 달리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홍학 말고도 악어 그리고 오리가 보입니다. 이번에 해병인데, 와 잠시만요, GT5랑 비교해볼게요. 5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6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미드건 들고 쏘시면은, 이야. 다음 장면은 보트가 나오는데 GTA 6 배경이 마이애미다 보니까 굉장히 시원시원한 느낌을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뭐 하는 거야? 차 위에서 만세를 하고 그걸 건너편에서 찍고 있어요. 아마도 여자분이 SNS에 올릴만한 영상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거리를 넘어왔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뭔가 낯이 익은 자동차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초록색의 크라이슬러 300, 그리고 근처에 로레드 차량이 한 두 대 보이고, GTA 6 같은 경우도 자동차의 라이센스를 따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실제 모델을 본따서 가상의 자동차를 만드는 방식, 기존 방식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클럽입니다. 클럽입니다. 확실히 전작보다 강렬한 클럽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장면 사나이 두 명에서 악수 한번 해주고, 아마 GTA6에서도 갱들이 계속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명 효과를 잘 봐야 돼요. 앞쪽에 공원, 뒤쪽에 아파트, 그리고 아름다운 바다까지 디테일이 정말 말도 안 돼요. 이제 길거리를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맨 뒤쪽에 이거 피스터 코메트 S2 카브리오 아닌가? 포르쉐로 보이는 자동차가 있고요, 여기 뒤쪽에 힌차 베네팩터 샤프터 아닌가? 뭔가 낯익은 차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을 쭉 보여주는 거야. 아름다운 바다 효과, 아름다운 아파트 효과, 뒤쪽에 경치가 상당히 시원하고 좋죠. 이건 뭐지? 어떤 아저씨가 사람들이랑 같이 파티를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데드 밥 스쿼드, 여기 보시면 팔로우 버튼이 있는 걸 보니까 GTA6에는 SNS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한 남성이 정원에서 악어를 끌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임상에서 악어가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렇다는 것은 NPC를 악어밥으로 줄 수 있다는 것. 다음 장면 넘어갑시다. 오 뭐야, 드리프트. 이거는 광복절날 대한민국에서도 볼 수 있는 풍경인데 SNS에 춤추는 거 올리는 사람들, 뭔가 유튜브 틱톡 그런 감성을 표현하고 있군요. 뭐야, 편의점에 악어가 들었네. 여러분들 6에서는 편의점에 악어가 들어옵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경찰들이 범죄자 속으로 들어간 장면, 이것도 바디캠으로 구현되어 있는데 이걸 실제로 플레이한다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스트릿클럽에서 도망친 사람이야 이거? 경찰분이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뭔가 영상이 갑자기 난폭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팬티 입고 물 주는 할아버지, 이거 지금 보니까 세계관이 굉장히 막장일 것 같아요. 오 뭐야, 이거 진짜 그래픽이에요 이거? 양손에 망치르는 할머니가 생방송에 올라왔어요. 이 세계관 진짜 막장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남자 주인공인 제이슨이 나왔고요, 감옥에서 탈출한 루시아와 함께 같은 차를 타고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제 뉴스의 한 장면이 클로즈업 됩니다. 자동차가 전복되어 있고 안에 사람들이 지금 뛰어있어요. 그래, 이 사람이 범인이야. 바이크를 타고서 질주하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바이크 레이스가 펼쳐질 거라고 예상하고요. 자, 주인공들이 복면을 쓰고서 편의점에 들어왔어요. 다음 장면에서 차를 타고 도주를 하네요. 이미 편의점을 턴 것 같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GT5에서도 본 적 있었던 D클래스 튤립으로 추정이 됩니다. 범죄를 끝내고 온 제이슨과 루시아가 뭔가 중요한 대화를 하고 있어요. 다음날 또 편의점 털어. 그리고 이제 트레일러는 끝이 납니다. 보면 볼수록 엄청나게 기대가 되는군요.